이 모든 게 꿈만 같다. 눈부신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운 10월의 신부 리즈 씨가 식장에 도착했다.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리즈 씨의 모습은 한 송이 꽃처럼 어여쁘다. 아, 기분이 이상하네요. 이상하면 안 되는데, 좋아야 되는데. 네, 아니 좋은데 이제. 같이 한 장 진짜 같이 들어가도 돼요? 네, 들어오세요. 네. 왜? 그래도 야, 안경 낀 게 매답지 않아? 자, 우리 한번 여기 기분 어때? 어? 기분 어때? 지친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다 편안한 의자를 만난 것 같은, 처음 리즈 씨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. 긴장했어? 어. 긴장했어? 많이 했어? 자, 카메라 보고 다시 하나, 둘. 제가 코 닿을 때 시간 볼게요. 기쁠 때보다 슬플 때 서로 좀 더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되고 싶습니다. 기쁠 때는 제가 알아서 잘 해요. 늘 챙겨주고 이해해주고.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아야지 뭐. 해왔던 것처럼. 안 그래? 지금까지 잘해왔잖아. 아, 우리 딸. 집에서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친정 엄마가 한방 웃음을 지으며 리즈 씨 곁으로 간다. 우리 딸. 어때? 만지기도 아깝다. 아유. 엄마 그러니까 울컥하게 된다 애가. 안 울라고 쿨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. 이건 널 낳은 보람이 있다. 아, 네가 한국 가서 신부가 되다니. 왜 갑자기 울게 만드는데? 한국 와서 신부가 돼. 멋있다. 진짜 이쁘지? 이쁘다. 아, 맞아. 이거 지워지면 안 돼. 조심해. 그만큼 잘 살아야 돼. 엄마한테 잘 사는 게 아닌데, 이거. 그렇지. 그래도. 아, 그냥 그것 때문에 울컥하게 되는 거 같네. 나 평생 엄마한테 결혼식 하는 거 못 보여줄 줄 알았어. 네. 딸은 불효가 생각나 울고, 엄마는 너무 일찍 세파를 견뎌야 하는 딸이 애처로워 울고. 잘 살아야 된다. 아, 엄마. 미안해. KBS